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 건축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많은데요. 토목 건축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나 교육에 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전국 242개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봤더니 토목 건축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적었고요. 복지 예산이 적은 곳은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토목 건축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하면 결과는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글로벌 도시 조성. 중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동서광역철도 건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토목건축 공약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크진트 건설에 2조 원, 가덕도 신공항과 글로벌 도시 조성에 11조 원, 총 13조 원입니다. 이걸도 제시하신 건 좀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 채무 중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갚아나가는 채무가 줄어드는, 없어지는 그런 그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등산로 입구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커다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한우타운입니다. 건물은 웅장하지만 방문객은 드뭅니다. 손님들이 다 서울에서 와도 어디 와도 왜 여기 산 있는데 여기 왜 한우타운이가 왜 생겼냐고 다들 그래요. 한우타운 건설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창 현 동두천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190억 원. 동두천시의 예산만 1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 5월 개장 당시 입점한 매장은 모두 7개였지만 지금은 단 2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2, 3억씩 손해보고 나간 거예요? 2, 3억이요? 네. 동두천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도,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의 한우타운 뒤에 어린이 박물관을 시예산 96억 원을 들여 세울 예정입니다. 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일단 짓는 겁니다. 동두천시의 2012년 토목건축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 2009년 49%에서 4%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22%에서 2012년 20%로 2%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평균을 볼 때 토목건축 예산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3%포인트 늘어난 것과 반대입니다. 토건 예산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로 동두천시의 한 장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들이 직장에 출퇴근할 때 이용할 차량 한 대 지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눈이나 비 오면은 왔다 갔다 하시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여기가. 눈 오고, 비 오고 눈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빨리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우리 애기들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출퇴근을 시킬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요. 그것만 딱 필요해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만 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다른 데는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인 거죠. 그렇죠. 뉴스타파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실시한 지자체 산림사리 평가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토건 예산과 복지 예산 변화율에서 A, B, C, D, F등급 가운데 F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뉴스에 다 나갔는데 그러면서 그 수해 복구 사업비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그 복구 사업 및 연구 이제 복원 사업을 하느라고 그 빗물 펌프장이니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토목 건축 예산이 평지에 비해서는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한 20, 30% 늘었다고 봐야죠. 토건 예산 변화율과 복지 예산 변화율 수치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 점이 동두천시입니다. 토건 예산 비율은 늘고 복지 예산 비율은 줄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인천 서구의 점을 보면 토건 예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복지 예산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전국 242개 지자체의 수치를 모두 찍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토건 예산 비율이 증가하면 복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토건 쪽에 돈을 많이 쓰면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복지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과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자살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강원도 양구와 경북 봉화 등 5개 지자체의 경우 복지 예산 비율이 평균 13%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자체 평균 2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국 242개 지자체의 복지 예산 비율과 자살률을 그래프에 찍어봤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자체의 자살률이 적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어서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인 결정으로서 개인에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자살은 그렇지 않고 대단히 사회적 산물이다.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 안정망이라든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 사회적 지원의 차이가 그런 자살률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보여주기식으로 낭비할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지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 좋은 거, 그런 거 해주겠다고 할 때 사실 정부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그냥 걷어서 쓰는 데고 뭘 하더라도 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일수록 분명히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걷어가서 쓸 거거든요. 큰 거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우는지 하여튼 조달하겠지만 그래도 또 남는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은 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거기다 충당할 겁니다. 그럼 그쪽에 줄이는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는 부분들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우리 생활에 정말 유용한 것들이 아니었냐, 그런 공공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뉴스타파는 전국 242개 지자체의 토건 예산과 복지 예산의 비교, 그리고 복지 예산과 자살률의 연관성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